자, 제목이 뭐예요? 제목 뭐야? 에너지 전환과. 그치.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라는 거야. 진짜 여러분이 엄청 지겹게 들었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요 파트죠.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얘기하면 에너지 전환과 보존이 나오니까. 내용 다한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에너지는 뭐하고 보존되고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총 에너지는 변화하지 않는데 왜 에너지 아껴야 돼?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데 굳이 아낄 필요 있어? 없어? 그치, 당연히 전환이 되고 쓸 수 없는 유용하지 않은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라는 걸 이미 중학교가 정의를 했어요. 그쵸? 그러한데 왜 또 우리가 이걸 하느냐? 그건 바로 이 생태계 환경을 돌리는 데 뭐가 필요하니까 바로 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파트는 짧게 짧게 가도, 그러니까 묶어서 가도 되는 파트인데 굳이 소단원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 뿐이야. 이게 총 6개의 강의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따지면 한 3강 정도밖에 안 돼요. 양으로 보면. 한 3강 정도면 끝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자. 뭐 나눠져 있으니까 중간이만 잘라서 갈 건데 파트마다 짧기 때문에 금방금방 넘어갈 거예요. 아까도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 하나 하는데 30분, 30분, 30분이니까 다 하면 1시간 반이잖아. 딱 3개가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에너지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볼 수 있도록 하자.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 에너지다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에너지. 근데 솔직히 우리가 이제 느낌이 잘 안 와. 에너지라고 하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긴 한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럼 이 일이라는 뭐야?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뭐예요? 움직이는 과학에서의 일. 뭘 우린 일이라고 합니까? 뭘 가해서? 힘을 가해서 뭘 해? 물체를 이동시키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을 이야기하잖아. 또 그 다음 조건은 뭐야? 힘의 방향과 힘의 방향과 뭘 일치해야 돼? 이동 방향, 운동 방향이 일치해야 하더라. 그래야 우리는 일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데, 바로 이러한 일을 할 때 힘을 가해서 이동시켜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한 거야?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내가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이 물체를 밀어. 응? 내가 이 물체를 밀어. 그럼 얘를 이동시키면 나는 뭘 한 거야?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치? 일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돼? 에너지가 감소하잖아. 에너지가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에너지가 필요해. 여기 감소하니까.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돼. 자동차가 기름 없으면 못 가잖아요. 왜 못 가? 연료가 뭘로 에너지로 전환이 되니까. 여러분 배고프면 공부 못 하잖아. 여러분이 막 이렇게 수업을 들으려고 왔는데 배가 꼬르륵꼬르륵 이렇게 수업에 집중돼요? 안 돼. 왜? 에너지가 없거든. 그러니까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 근데 봐봐. 내 몸에서 에너지가 줄었어. 일을 했지. 근데 이 물체 입장에서는 뭘 받아? 일을 했으니까 여기서는 에너지가 오히려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하더라는 거야. 이 물체가 그냥 증가해버리는 거죠. 칠판 지우개가 있습니다. 얘가 여기 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근데 여기가 들어올렸어. 얘도 여전히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얘한테 일을 했잖아. 중력에 대해서 일을 했죠.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왜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힘을 가해주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적용했더니 에너지는 어디로? 이 칠판 지우개로 전환이 되었으며 놓게 되면 에너지에 의해서 운동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뭐에 의해서? 마찰력으로 해서 사라지는 거지. 마찰에 의해서 여기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더라.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알아야 돼? 일은 뭐랑 같다? 일은 뭐랑 같다? 에너지랑 같다. 근데 우리가 일의 기본은 뭘로 쓰고? W로 쓰고 에너지의 기본은 E로 쓰지만 둘 다 다니는 버스. 다니는 뭐 쓰고 있어? 다니는 뭘 씁니까? 둘 쓰잖아요, 줄. 이 단위 공통으로 쓰죠? 왜? 둘은 같은 의미니까. 알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러한 에너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에너지의 종류. 자, 에너지의 그럼 종류는 어떤 게 있어요? 에너지의 종류. 어떤 에너지들이 있습니까? 어떤 에너지들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에너지 뭐 있어요? 우리가 일단 가장 잘 알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익숙한 역학적 에너지가 있죠. 역학적 에너지가 있지. 그쵸? 역학적 에너지. 우리 역학 에너지 둘로 나누면 뭐가 뭐가 있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있죠, 운동 에너지. 뭘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고 해? 기준점에 대한 위치. 에서 가지는 어떤 에너지? 기준점에 대한 위치에서 가지는 잠재적 에너지. 잠재적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치 에너지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어떤 물체? 운동하는 물체. 운동하는 물체가 뭐한? 제가 보유한 에너지. 운동한 물체의 보유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해?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하지. 또 어떤 에너지가 있습니까? 에너지 종류 어떤 거 있어요? 알고 있는 에너지 한번 얘기해봐요. 뭐 있어?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있죠. 전기 에너지는 뭐야? 전하의 이동에 의해서. 전하의 이동에 의해 형성되는 에너지가 뭐다? 전기 에너지죠. 그치? 또 뭐 있어요? 어떤 거 있어? 화학 에너지 있죠. 화학 에너지 뭐에 의해? 화학 반응에 의해. 화학 반응에 의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내부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에너지다. 뭐 분해 방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 또 너무 빨리 나온 감이 있지만 그래요. 핵에너지. 핵에너지 뭐에 의해? 핵융합이나 핵융합이나 핵분열에 의해서 원자기가 커지면 작아지면 형성된 에너지가 핵에너지가 있고 또 뭐 있어요?
빌에너지죠, 빌에너지. 빌에너지. 뭐가 형성하는? 전자기파에 의해서. 전자기파의 형성 에너지가 빛 에너지고, 또 소리 에너지. 소리 에너지는 뭐예요? 뭐에 의해? 음파나 초음파에 의해서. 음파나 초음파가 뭘 이동하면서? 매질을 이동하면서 형성된 에너지가 소리 에너지죠. 또? 열. 그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열 에너지. 뭐에 의해? 온도에 의해서. 온도라는 거에 형성된 에너지가 열 에너지. 에너지는 뭘 움직여? 분자, 입자들의 이동을 일으켜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열 에너지이더라.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들이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서로 전환되더라라는 거지. 서로 뭐하더라? 전환되더라라는 건데, 그러면 이러한 에너지가 어떻게 전환이 되겠느냐라는 거지. 전환되는 원리 한번 봅시다. 예시랑 볼게요. 먼저 선풍기. 자, 선풍기는 어때요? 뭐가 뭘로 바뀌는 거야? 선풍기가 뭘로? 전기 에너지가. 그렇지. 전기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 바람 내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날개를 움직여 주잖아요. 전송기 원래 정해진 거고. 자, 또 어떤 거 있어요? 식물의 광합성. 식물의 광합성. 이건 뭐가 뭘로 바뀌는 거야? 그렇지. 빛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뭘로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 거야?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여러분, 손난로. 손난로는 뭐가 뭘로 바뀌는 거야? 뭐가? 화학 에너지가. 에너지. 그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여기 되죠? 또 뭐 있을까요? 에어컨. 뭐 있을까? 그래, 에어컨. 에어컨 좋다. 이건 뭐가?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네, 솔직히 이거는 뭘로 바꿔주는 거야? 에어컨은 전기 에너지를 뭘로 바꿔줘요? 아닌데, 이게 솔직히 에어컨보다는 뭘로 좀 보는 게 좋냐면, 에어컨은 여러분이 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전열기잖아. 전열기. 전기 에너지 뭘로?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에어컨은 어떻게 바람 나는 거예요? 에어컨은 어떤 원리가 적용되는 거냐면, 밖에 이제 실외기 냉매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열을 빼앗아. 이거는 이제 일종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화학 반응에 의해서 냉매가 어떻게 돼? 기화가 되면서, 냉매가 기화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주변의 열을 흡수해. 기화열을 흡수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화학 변화에, 그러니까 물리 변화에 의해서 상태 변화가 일어나니까 열을 빼앗아가지고. 일종의 열 에너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긴 하는데, 그 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전열기로 보는 게 좀 더 낫긴 하지. 또 뭐 있을까요? 배터리. 배터리. 일단 태양. 태양에서는 뭐가 뭘로 바뀌어? 핵. 그렇지. 핵 에너지가 뭘로? 빛 에너지로 바뀌더라. 아니, 이제 원자로 같은 경우는
전자력 발전소 할 때 원자로는 뭘 뭘로? 핵. 핵 에너지를 뭘로 바꿔줍니까? 그렇지, 열 에너지로 바꿔줘요. 이 열을 이용해서 증기 터빈이라는 걸 돌려요. 터빈을 돌리게 되면 원자력 발전 원리를 설명해주면 이제 증기 터빈. 증기 터빈 돌려요. 돌리면 어떻게 돼? 이건 뭘 뭘로 해주는 거야? 이 열 에너지를 뭘로? 운동 에너지로 바꿔주거든요.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아, 저 동력 없어요, 그러면? 뭐가? 터빈이요. 터빈 원자로의 세계는 열원으로 바꿔주지. 이 열에서 고열에서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열 에너지 이동을 하잖아. 그러면서 터빈을 돌리지. 증기 터빈을 돌리는 거. 그걸로 돌았어요? 응. 열이 이동하잖아.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이 생기죠. 대류의 열이 생기고 운동에 전해져. 그럼 이거 내에 있는 발전기에 의해서 운동에너지가 뭘로?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이렇게 세 가지가 이어져서 이제 원자력 발전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에너지들의 전환 관계를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에너지가 전환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렇게 다 바뀌느냐?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아. 이게 그냥 다 바뀌면 좋겠는데 이 안에서 뭐가 발생해? 이 안에서 뭐가 발생해? 자, 에너지에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 에너지의 손실이 발생하더라. 에너지의 손실, 전환되는 관계 속에서.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에너지라는 거는 뭐 할 수 있어? 에너지라는 건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하죠.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여 또 어떤 특성이 있어? 전환이 가능하고 또 에너지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에너지 총량은 일정하다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지. 그럼 여기서 지금 에너지가 손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손실이 나타난다는 건 뭐야? 바뀌는 가운데 뭐가 그럼 손실이 된다는 거야?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지. 만약에 에너지가 완벽하게 전환이 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 이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 자, 지면이 이렇게 있고요. 내가 여기서 공을 이렇게 딱 떨어뜨렸어. 지면에다가 공을 떨어뜨립니다. 공이 이렇게 딱 떨어질 거야. 이렇게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위치한 뒤 운동력이 전환되면서 똥하고 공이 떨어지겠지. 그럼 이제 이 공은 어떻게 돼? 이 공 어떻게 돼요? 응? 공 어떻게 돼? 다시 원래 높이까지 올라오겠지. 다시 얼른 특별히 땅 해서 올라오죠. 어? 이렇게 되죠? 얼른 어떻게 올라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어? 절대 안 그럽니다. 어떻게 돼?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야. 어떻게 돼? 어떻게 됩니까? 똥 하고 이렇게 올라와. 다시 또 떨어져. 똥. 탱탱볼은 가능하잖아요. 탱탱볼도 원래 위치까지 올라오진 않죠. 아, 그래.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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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떼구르르르 굴러서 어떻게 돼? 일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뭐합니까? 정지합니다. 에너지는 보존된다면 에너지는 총량 일정화되면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땅으로 바뀌어. 통 치면서 어떻게 돼?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마찰이 발생합니다. 또 이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공기의 저항이 발생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찰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치나 저 운동 에너지가 계속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마찰에 의한 뭘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에너지의 전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에너지를 공급해. 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좀 더 기다려 쓸게요. 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요. 내가 이때 들어간 에너지를 A라고 한다면, 어떤 물체에 대해서는 일을 할 때 A라는 걸 공급을 한다면, 이게 정확히 그냥 다 가는 게 아니라 둘로 나뉘어집니다. 자, 여기는 내가 뭘로 사용하는 유용한 에너지 전환이 되지만, 일부 에너지는 뭘로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가 되죠.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이 에너지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손실로 남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유용한 에너지, 이건 써먹을 수 있지만 손실되는 에너지도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아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스마트폰이 있어, 스마트폰. 여러분 좋아하는 스마트폰 이렇게 있어요. 난 골드를 좋아하거든. 자, 이렇게 있어. 여기다 뭘 꼽아? 자, 핸드폰을 충전을 합니다. 핸드폰을 충전을 하게 되면 뭐가? 일단 전기 에너지가 뭘로 전환되겠어? 배터리 내부에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겠지. 응? 이렇게 전환이 되겠지. 근데 화학 에너지 전환이 돼서 화학 에너지에 의해 충전이 되지만, 또 일부 전기 에너지는 어디로 가냐면 뭘로?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 핸드폰에 발열이 일어나는 거지. 핸드폰 충전하면 열이 좀 발생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열 에너지는 우리가 써먹을 수 있어 없어? 못 써먹는 에너지다. 이런 걸 폐열이라고 그러지. 폐열이라는 게 발생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폐열 에너지의 손실 부분 생기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일단 에너지는 보존은 돼.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라는 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총량은 언제나 일정하지. 총량은 일정.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던 스마트폰 요거, 이 폰 하나만 보더라도 이제는 아이패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커져가고,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신호할까? 탭인데 탭, 갤탭 뭐 이런 느낌. 자, 어떤 게 돼요? 일단 여기에는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전기 에너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 전환이 됩니까? 자, 일단 얘는 진동을 하죠. 진동. 그럼 어떤 에너지? 소리 에너지.
다음에 화면이 나오죠. 뭘로? 빛에너지. 다음에 음악. 소리에너지. 그치, 소리에너지.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진동. 진동 했잖아요. 했어요? 아, 진동이 소리에너지야? 그러니까요. 어. 왜 얘기 안 했어? 운동에너지. 열심히 공부한 흔적입니다. 여기까지만 수업하고 정리하고 바꿔야 돼. 진짜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놓고 안 바꿨어. 또 뭐 있어요?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아 그걸 안 했네. 전기 에너지가 이제 뭘로 전환이 돼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됐었죠. 화학 에너지 배터리 안에 화학 에너지 들어가고. 이게 이제 이런 일이 일으키는데 중요한 건 이제 뭐 발열이 생기더라고요. 열 에너지. 솔직히 발열은 쓸 일이 없거든. 얘는 의미가 없거든. 쓸 수도 있잖아요. 어디다 쓸래요? 체온 유지할 때 쓸까요? 네, 그렇죠. 겨울에 좀 돼요. 네. 결과적으로 뭐냐면 뭘 따지게 되면 사람들이 에너지의 효율을 따지게 됩니다. 효율. 에너지의 효율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과연 유용한 에너지를 써먹고 있느냐. 손실량이 적을수록 효율은 높은 거겠지? 손실량이 적을수록 효율은 높더라. 그래서 이 에너지의 효율을 따지게 된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을 선호하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제 간단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기 전에 그래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에너지 효율이 이렇게 높은 걸 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뭐 되지만 보존되지만 유용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함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절약해야 된다. 그렇지. 에너지의 절약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가장 중요한 얘기. 가장 중요한 얘기를 빼먹을 뻔했네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마무리.